아, 굽는 아, 소리가 나네. 고깃집이야, 고깃집. 오, 삼겹살! 오, 삼겹살! 좋네요. 맛있겠지? 야, 저번엔 진짜 내가 정말 고기 나왔어, 고기. 진짜 내가 정말 고기 나왔어, 고기. 저 고기 나왔어요. 자, 사서 받아요. 오늘 내가 진짜 거하게 쏠 테니까 많이 먹어.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가 성재랑 나랑 여기가 성재랑 나랑 엄청 자주 오는 곳이거든. 아이, 아, 또 성재랑 같이 온대. 성재랑 같이 오는데 저 왜 말해? 질투심 자극하는 건가? 야, 잠깐만. 에이, 설마 너 지금 그냥 먹으려고 그랬어? 그건 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주는 대로 쌈 잘 싸봐. 써야 돼. 어, 이제 해야 됩니다. 어,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쌈을 상추를 뒤집어서 넣어. 자, 그리고 깻잎도 뒤집어서 넣어. 쌈을 상추를 뒤집어서 넣어. 자, 그리고 깻잎도 뒤집어서 넣어. 마늘도 한 두 개 정도? 고기 하나 넣고 큰 걸로 나. 그래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 거야. 어. 그리고 양파 두 개, 깻잎 하나, 쌈장 조금, 그리고 고추 두 개. 양파 두 개, 깻잎 하나, 쌈장 조금, 그리고 고추 두 개. 아, 너무 많아? 그 고추, 아, 너무 많아? 그 고추 두 개 빼고, 그 다음에 김치, 이파리. 굵은 거 말고 이파리로 넣어. 그리고 소금장 조금 넣고, 청양고추 두 개, 아, 속쓰리겠다, 두 개 빼고, 꾼 양파로 하나. 그리고 햇양파. 햇양파 요즘 달더라. 그리고 햇양파. 햇양파 요즘 달더라. 햇양파 하나 넣고 거기 하나 넣으면 아쉬우니까 하나 더 넣을까? 생마늘 하나 넣고 간장전인 양파 두 개를 넣고 아, 이제 양파 넣었던 거 다 빼버려. 아, 이제 양파 넣었던 거 다 빼버려. 구운 마늘 세 개 넣어. 구운 마늘 세 개 넣으면 감자맛 나. 맛있어. 그리고 깻잎 하나 더 넣을까? 상큼하게? 그리고 깻잎. 아, 몰라. 넣을까? 너무 크니까. 너무 크면은 그냥 고추 다 빼버릴까? 고추 다 빼버려. 고추가 빠지면은 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추랑 오이고추 조그만한 거 넣을까? 나 안 만나. 오이고추 조그만한 거 넣고. 아니다. 고추가 빠지면은 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추랑 오이고추 조그만한 거 넣을까? 끝. 다 잘 쌌어? 자, 검사. 자, 일치한 쌈을 싸주시는 분께 20점을 드리고요. 틀리면은 점수 없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어. 끝났어요? 그 쌈을 들고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 쌈을 들고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참 기가 막힌 방송이네요. 내기지 네. 않고 네, 쌈을 들고 오라니. 또 처음이에요. 옛날 청개벽기 게임처럼.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어쨌든 맛있게 싸서 하나 먹는 줄 알았어요. 아, 뒤에 일을 해가지고. 아. 자, 그러면 이게 행동 지령이었으니까 네. 은지가 원하는 쌈을 누가 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 화면 보여주세요. 다 쌌어. 보자. 아유, 푸짐하다. 아유. 그래, 쌈 이중 돼야지 그래. 그래. 하나 먹으면 되겠어 그게. 뒤에서부터 빼보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오이고추 있는 사람 오이고추 오이고추는 있어요 오이고추 있는 사람 오이고추 오이고추는 있어요 오이고추 오이고추 하나 있습니다 빼요 오이고추 있어요 없어요 오이고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로 갈수록 못 들었어요 민종 형님 그냥 자기가 자시고 싶은 마트 구운 마늘 세 개 구운 마늘 세 개 구운 마늘 세 개 있습니다 구운 마늘 세 개 자 구운 마늘 세 개 자, 그다음에 고기 큰 거로 네, 총 고기 두 개 있어야 돼. 고기 두 개예요. 고기 두 개. 네. 고기 두 개. 고기 두 개. 고기는 두 개 있어. 고기 두 개 있어요. 네. 깻잎 세 장이죠? 깻잎 세 장. 깻잎 세 장이 없어. 깻잎 세 장. 깻잎 세 장이 없어. 깻잎 세 장. 신 깻잎 몇 장? 두 장. 두 장 탈락. 그다음에 소금장. 네, 넣었어요. 소금장. 네, 넣었어요. 넣었어요. 네, 소금장 넣었어요. 김치 이파리. 예. 김치 대 이파리. 예, 이파리. 예. 이파리입니다. 예, 이파리. 쌈장. 쌈장 있어요? 그 다음에 햇양파 햇양파는 뭐야? 햇양파 그냥 양파 그냥 양파 햇양파는 뭐야? 햇양파 그냥 양파 그냥 양파 하나 햇양파 뺐는데 햇양파 있어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햇양파 있어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리고 햇양파 햇양파 요즘 달더라 넣으라 그랬다 빼라 그랬다만 했어 햇양파 하나 나 진짜 양파 빼고 다 했는데 그러네 한 3점 안 줘요? 아, 다 틀렸어요. 아, 다 틀렸어요. 정확하게 맞은 사람이 없어요. 아, 예, 그러면 다 안 주는 걸로. 먹고 취급시다. 먹고 취급시다. 우리가 여기 친구의 말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자, 이번 라운드의 상품 당첨자 공개합니다.
김치가 까탈스러운 사람이야. 쉽지 않네요. 저는 중간에 교재를 포기했어요. 은지가 싸준 거라고 생각하고 쌈장 좀 갖고 올게요. 아, 그래요? 아니, 식사를 해요, 여기서. 아니, 쌈장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야, 진짜 크네.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 어느 정도로 하나요? 어쩜 이렇게 하나 났나? 아, 양파. 형식 씨 양파 하나 때문에 지금 20점이 남았는데. 그죠? 맛있겠다. 야! 맛있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소주. 아니, 오늘 빨리, 이제 우리 지금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빨리 치우고 다음 문제 가죠. 치워. 야, 완전 맛있었지? 아, 진짜 완전 배 터지게 먹었어. 아, 진짜. 아, 진짜 데이트하는 것 같네. 추워 보인다는데. 배 괜찮아? 추워 보여. 아, 야, 근데 너무 춥다, 야. 아, 불앞에 있다 나와서 그런가? 너 안 추워? 야, 너 안 추워까지 왔으면 뭐 해줘야지. 너무 춥다, 너 안 추워? 자, 추위에 떨고 있는 그녀, 당신의 행동은 1번, 핫팩을 사와서 손에 쥐어준다. 2번, 가장 따뜻한 건 사람의 체온이라며 입은 코트로 그녀를 감싸 안는다. 멘트가 조금... 예. 네가 떠는 모습은 도저히 못 보겠다며 따뜻한 곳에서 잠깐 쉬었다고 한다. 네가 떠는 모습은 도저히 못 보겠다며 따뜻한 곳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한다. 4번, 급히 택시를 잡은 뒤 그녀가 춥지 않게 귀가하도록 태워 보내준다. 야, 아이, 이거는... 은지 씨가 네. 제가 볼 때 3번을 찍진 않았을 겁니다. 아, 그럼요. 아니, 뭐 쉬었다 간다는 게 뭐... 아니, 뭐 따뜻한 곳이 뭐 카페일 수도 카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도서관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쉬었다 간다. 우리가 쉬었다 간다는 뉘앙스가 네. 원진 전현무 씨가 아시잖아요. 근데 쉬었다 간다는 걸 그렇게 불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네. 카페일 수도 있는 카페. 거예요. 카페. 네. 장동민 씨 뭐? 예? 네? 피곤해 보이는데 쉬었다 가야죠. 눈이 3번에 머물러 있어. 자, 정답 보여주세요. 3224. 어? 민종 형이. 김민종 쉬었다 갑니다. 김민종 씨 승부수. 정면 승부. 정면 승부. 아, 승부 뛰어야죠. 아니, 무슨 의미입니까, 3번? 사실 뭐 핫팩, 코트 너무 상징적이에요. 택시 귀가는 여자가 화나요. 화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곳이라고 해서 어떤 그 호텔이나 모텔을 생각한 건 아닙니다. 카페라든가 따뜻한 곳. 네, 그런 곳에서 얼른 가서 추위를 녹여주는 게. 왜냐하면 은지가 아까 너무 떨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코트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카페든 어디 가까운 데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민종 씨 머릿속에는 카페죠. 네. 네. 카페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이라고요? 목욕약 먹을 거요. 근데 지금 카페. 따뜻한 곳. 옆방에 계신데도 얼굴이 빨개진 게 느껴지거든요. 귀가 빨개. 네. 아, 아니요. 저한테 포장마차든. 야, 포장마차 좋다. 아, 포장마차. 그러니까. 몸 떨릴 때 뜨끈한 국물. 그렇죠. 국물에. 그래. 네. 뭐 그건 뭐 괜찮죠. 네. 성시경 씨는 코트네요, 코트. 그냥 앞에 거 없이 코트를 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건 사람의 체온이에요.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나갈까요? 왜 이렇게 방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아, 불러야 나와요? 테이블 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아우, 어지러워. 아, 나 사실 멀미나서 안 불렀던 거였어. 아, 검은 봉다리 향하죠. 정답이 3번이면 은지는 마녀상에 나와야 돼요. 화끈한 여자야. 아니, 카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있고, 그죠? 그래. 정답이 3번이면 저도 보니까 3번 하시죠? 같아요. 남산 도서관. 추워 좀. 좀 쉬었다 가, 앉았다 가. 다리 아프다. 그러면은. 형, 저 소개팅 같은 거 나가서 네. 그래 나갔다가 아우 식사 다 하셨으면 잠깐 쉬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힘들어 보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힘들어 보이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니, 되게 피곤해 보이신데 좀 쉬었다 가시려고. 아, 왜, 왜? 왜, 왜, 왜? 도서관, 카페, 24시간 카페. 아니, 와플. 이게 어디예요? 쉬었다 가신. 와플집. 와플 좀 먹고 가라고. 와플 먼저 좀 쉬라고. 쉬었다 가라는 거에 뉘앙스가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세요.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우리는 해석을 좀 달리 하자고.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런 방법으로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 알아요. 저 영등포에 있는 모텔 가니까 형무 형 사인이 있더라고. 잘 쉬었다 갑니다.
와, 진짜. 근데 신은 택시 타고 보낸다? 네. 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멀리 봐야죠. 아, 당장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안 돼요. 당장 승진을... 당장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된다고요? 아니죠. 이럴 때는 오히려 빨리 집으로 보내서 이 남자가 혹시 나에게 관심이 없나? 혹시 있나? 약간 궁금증을 일단. 유발하는 게 오히려 약간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아싸 꼴찌다. 아니야, 네. 아싸 꼴찌다. 저 외모면은 가능할 수 있어. 우리면 끝이야. 아니, 우리가 근데... 보내주면 끝이야. 뭘 또 우리야. 나면 끝이야라고 해야지. 왜? 옆에 앉았는데 왜 우리래요. 기분 안 좋다, 진짜. 좀 그렇다. 많이 달라요. 형까지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무슨 소리야, 김민정한테. 어디 전현무가. 형 한시대를 풍미한 적 있어요, 얼굴로? 한시대잖아요. 미안. 근데 이 외모가 좀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밀당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젠틀하게 하잖아요? 아유 참. 이래요. 그런 경우 있어요. 택시 태워서 네. 들어가 하잖아요. 그럼 택시에서 다른 남자한테 연락해. 야, 짜증난다. 술이나 한 잔 먹자. 그래, 그래. 내 말이. 그런데 얘가 나랑. 그럼 가서 또 얘기하는 거야. 춥다고? 그렇지. 또 연기하는 거지. 근데 그런 여자 같으면 1번이나 2번을 한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게 될까요?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근데 전 상황을 봤을 때 사람이 마음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집으로 그래, 보내버리잖아요. 지금 좋아, 지금 잘 나가고 그러면은 있단 말이야. 끝나요. 이 사람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 아니죠. 그건 구시대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완벽한 사인이에요. 무언가를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그냥 추워도 그냥 이렇게 있지. 추워가 많냐 괜찮아 이러지. 너무 춥지 않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는 나 너무 추운데 어떻게 할 거야 하잖아요. 그래, 이건 뭔가 사인이에요 완전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거. 자, 한번 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급히 택시를 잡은 후 그녀가 춥지 않게 귀가도록 태워보내준다. 보시죠. 자신의 의견. 택시는 왜? 가라고. 몰래 불렀나 봐. 가라고? 어떡해. 가? 뭐야. 아, 맞아, 진짜? 저는 사실이든 아니든 저 여자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 남자 다른 약속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10점은 정원지 씨가 나도 너한테 관심 없어라는 거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럼. 아, 마이너스 20주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게 되기 때문에 마음은 마이너스 200이지만 그냥 능구랭이다, 능구랭이. 마이너스 10. 아, 정말. 그냥 마이너스 20이라면 지금까지 연기를 했잖아, 하루 종일. 자존심, 자존심. 나도 자존심 이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신. 네. 알겠죠? 네. 아니란 말이에요. 자, 2번 볼까요, 2번? 아, 2번. 신신은 총 마이너스 5점이네. 2번이. 자, 코트 입혀준다. 코트, 성시경. 아, 부담스러워 할 거. 네. 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 네. 그럼. 뭐야? 뭐야? 좋아한다. 아니, 뭐. 이것도 나쁘진 않네. 아, 뭐, 나쁘진 않네. 오! 그럼 20점. 너무 심파야.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불안한데 안 좋아하면 안 되는데 씩 웃으니까 되게 막 씩 웃게 되는 거였지. 뭐야? 뭐야? 좋아한다. 뭐야? 뭐야? 좋아한다. 아니 근데 코트가 위험한 게 잘못하면 또 아우 됐다고 막 아까 그런 데니까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는 싫다는 얘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타이밍을? 분위기를 잘 봐야죠. 그런 다음에 코트 이제 갖고 가 해가지고 이제 잘 가 입었는데 지갑이 없어. 내 지갑!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 만나고 다녀. 안 돼. 이제 정은지가 이게 예를 들어 머플러인 경우에는 그렇게 채워서 보내주면 네. 나중에 또 그걸 돌려주다가 또 만나게 그쵸,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기도 하죠. 다음 만남을 또 기약할 수 있으니까. 자, 기대됩니다. 다음은 3번 확인해보죠. 차 있잖아, 차. 차 왜 이렇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제. 쉬었다 가자고 한다. 쉬었다 간다. 아, 쉬긴 뭘 쉬어. 너 진짜 평생 눕고 싶냐, 진짜? 평생 눕고 싶냐, 진짜? 와, 마이너스 20. 아니, 왜? 민준이 형 아니야. 그 의도잖아. 아니야. 그 의도잖아. 그 의도 아니었어. 아니.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아니, 그 뉘앙스가 좀 안 좋구나, 저게. 조심해야겠네요. 민지야, 그런 의도 정말 아니었다, 나는. 아니, 그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런 말 백날 해봤자 필요 없어.